서울 강동구죠. 이 송파구하고 만나는 예 둔천동 서하남 입구입니다. 서하남 입구.
사슴이야? 사슴인가? 어쨌든 저런 동물을 찾아가고. 야, 저거 혹시 우짱핀가? 나 저거 역시 우짱핀. 아, 저거 혹시 우짱핀? 쟤 뭐지? 이거는 이 돼지입니다. 돼지고 닭이다. 저기가 이건 낙엽간, 돼지간. 카 어떡해 귀여워.
1km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에 교육 가신다고 안 했습니까? 아유, 알았어요. 오늘 또 가겠습니다. 야채를 나한테 먹었는데 야채를 와 마트 큰 거 봐. 야 여기 뭐야. 야 씨 겁나 크다 여기. 베리 빅마카 와우 원서머스 와 약 500m 시속 2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껏 쇼핑 하나 했어요. We need to buy four dogs as well. And you, you know what? You need to buy the beer toothbrush, please. 어?
성남 톨게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야,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새벽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라인을 한번 타고 가봅시다. 78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선으로 달립니다. 여보세요. 아,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치됐던 모노레일이 오히려 관광지 이미지를 망치는 약 600m 앞 시속 9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관리부실로 멈춰선 모노레일은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 모노레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많이 막히네요.
잡아들어 왔습니다. 열려라 창고. 창고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제재 유치 완료. 지금 창고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7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세계 암살, 오늘은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감옥 있죠? 아니,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감옥,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감옥은 오랫동안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파란만장한 풍침을 겪습니다. 사고나 롤라가 심정정치를 실시하면서 쫓겨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3번 정도 축출되고 3번 돌아옵니다. 피렌체를 지배하는 동안에 메디치가 수장들의 지휘도 공화정의 수장, 전제군주, 대공 등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이탈리아 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사 전에 사전 강의도 한 4회 정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되면 공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성원 부탁드립니다. 메디치가의 전성기는 16세입니다. 이 시기에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라는 두 명의 교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를 배출합니다. 부와 권력을 지녔으니까 암살과 독살, 어둠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메디치가 저버러진 여러 건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2년에 피렌체 시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피렌체시의 지도자로 근본 없는 사생활이었던 알렉산드로가 임명되었고 공화정을 비자로 왕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이폴리토가 정당한 게 되는 거죠. 이폴리토의 아버지는 레오 10세의 동생인 줄리아노 디 메디치였습니다. 사실은 이폴리토도 사생활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피렌체의 귀부인이었어요. 줄리아노는 피렌체를 다스리면서 평판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차가 막히네 오늘따라. 반일이라고 하는 건 정신병이다, 에다가 플러스로 반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북주의자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시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탁 떠올리자마자 야 진짜 막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영상에 예시로 쓰일 수가 있을까, 제가 막 박수를 쳤는데
악수까지는 오바고 어쨌거나 막 기뻐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맞습니다. 바로 유시민입니다. 참고로 우리 유시민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에 따르면 이미 내성남이 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썩는 수준이 아니라 뭐 뇌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 당시 유시민의 정확한 워딩을 좀 보시면은요.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 그래서 유시민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막 온데간데 나가가지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방송도 아니지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이다.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준 졸음 쉼터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우리